초등 우리 1년 차에서 공부했던 그러한 조금 논리적이고 빠르고 쉽게 계산하는 머리로 암산하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공부를 좀쭉 했으니까 예작년 그러니까 전년도에 공부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걸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죠. 38 곱하기 5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38 곱하기 5는 이렇게 5가 10 나누기잖아요. 그죠? 5를 10 나누기로 바꿔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앞에 이 녀석과 이렇게 서로 뭉쳐주고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게 되죠. 38 곱하기 12, 380 나누기 2해서 190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머릿속에서 그죠? 그리고 연필과 펜을 쓰지 않고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하게 되면은 복잡한 것들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6 곱하기 25 이걸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하죠. 5 곱하기 6 해서 30, 5 6 30, 3 올라가고 5 3 15 해서 18 빼다가 또2 6 12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100은 뭐예요? 100은 100 나누기 4잖아요. 25, 25는 100 나누기 4죠. 그죠? 따라서 이걸 빼주게 되면은 이렇게 뺐어 연결하게 되면은 36 곱하기 100으로서 3600이 나오고 나누기 4 따라서 나누면 바로 900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90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46 곱하기 99의 경우도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할 수도 있겠죠. 9 곱하기 6 하게다가 6 9 54에다가 5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간단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46 곱하기 해서 99는 100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6 곱하기 100 마이너스 1로 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Associative Property 나눠줘 주는 거죠. 그죠? 뿌려주는 거. 뿌려주게 되면은 허치게 되면은 이 가로를 없애게 되면 4600 마이너스 46에서 바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전년도에 공부했던 것보다 비슷하죠. 비슷하게 논리적이고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암산으로. 종이와 연필 없이도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